정말 못 치는 것처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벗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3개월 정도? 네, 힘 좀 많이 푸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 같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어준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저도 이제 출연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학생분이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못 치는 것처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초보, 아주 초보자. 열정은 있는데 이제 실력이 안 되는. 연기를 제가 잘해야 되는데. 어눌한 연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 3학년 한해 재학 중인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안소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편찔하셔가지고 또 알아볼까.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들어갈까?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저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딱 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최대한 못 치는 것처럼 제가 연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변장을 했는데 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벗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홍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전홍. 네, 저는 안소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이 곡 자체를? 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이거 처음부터 일단 끝까지는 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네. 이건... 칠 수 있어요. 편하게 치셔도 돼요. 한번 그냥 보려고. 네, 네, 네. 한번 이렇게. 마무리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근데 기본기 엄청 잘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멜로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원래 치시던 대로. 네. 네. 지금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이게 그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손이 조금 어깨랑 네, 힘 좀 많이 푸시고, 네, 온 힘을 다 뺀 다음에 그대로 손만 올려볼까요? 왼손 너무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셨나요? 살짝, 조금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시켜요.
손가락이 굉장히 기시네요. 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천천히 편할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 네, 저는 동덕여대 3학년 재학 중인 안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레슨 해주셔서 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몰랐어요. 제가 정말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구나. 네, 막, 네, 그 막 손이 막 엄청 진짜 약간 처음 칠 때의 그 초보자분들이 치실 때 그런 것 같아서 아, 진짜 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곡도 쓰세요? 작곡도 해요? 네, 대학교 들어와서 특히 더 곡을 많이 쓰게 돼가지고 마냥 써질 때는 진짜 확확 써지는데 안 써질 때는 아예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시간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느꼈을 때.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이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게 잘못됐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감정의 폭도 좀 큰 것 같아요. 곡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나와요. 나오셔서 좀 더 뭐 제가 방금 말했던 나의 삶을 그냥 살다 보면 뭐 여행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이런 경험 쌓이다 보면은 좋은 곡이 또 탄생할 것 같아요. 네. 저 그냥 안 쓰는데요. 그냥 뛰쳐나옵니다. 네. 제가 가을 정도에 한 11월? 11월 중순 정도에 앨범 발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작업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저한테 굉장히 좀 뜻깊은 작업물이라고 느껴져서 그게 만약에 발매가 되면 좀 꼭 찾아봐 들어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겠고 또 이제 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다운로드도 받을게요. 네, 응원할게요.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우리 같은 예술가들을 또 지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저 때는 사실 이런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막 위로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게 없었는데 열심히 분석도 하고 현명하게 계획도 세우되 꾸준하게 지구력을 갖고 끈기를 갖고 하시다 보면은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창작자분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렇듯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끈기와 지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그런 희망적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을 해보니 굉장히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멋진 이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여러분들 곁에서 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더 멋진 창작 활동에 힘써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